안녕하세요, 여러태 여러분. 오늘은 메이팅을 할 때 수컷들이 보이는 거, 같은 종인데도 수컷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. 그것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.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메이팅할 때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영상 보시죠.
마지막 영상 잘 보셨나요? 눈시차 안에서 매팅이 이루어지면 보통은 수컷이 암컷을 빼내거나 암컷이 스스로 나오는데 저 안에서 나오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. 그런데 안에서 공격적으로 행동해도 수컷을 잡아챌 수가 없어서 눈시차의 역할이 중요해요. 그리고 수컷이 다른 수컷과 다르게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영상.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수컷이 짝짓기를 잘 안 할 때 수컷을 시간을 두고 놔두었다가 다음번 팠을 때 다시 메이팅을 시도하는 방법, 아니면 다른 암컷과 메이팅하는 방법, 그 전에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었죠? 네, 그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 랩탑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. 어떡해.